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가스기사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보면, 자, 범퍼 작용에 있어서 단속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단속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맥동이 일어나기 쉽다. 그죠? 맥동이 일어나기 쉽다. 공기실을 필요로 하는 범퍼는 뭐 어떠한 범퍼가 되겠는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원심은 원심 범퍼가 있고 기어 범퍼, 이거는 회전 범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수격 범퍼가 있고 왕복 범퍼가 있는데, 여기에서 단속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 어떠한 개념이 되는가 하면, 자, 요게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피스톤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피스톤이. 그러면은 허비 밸브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토출 밸브가 이렇게 달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허비 밸브가 달려져 있고 토출 밸브가 달려져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흡입을 하려고 하면, 그죠? 흡입을 하려고 하면 토출 밸브는 닫히고 허비 밸브가 열려서 이렇게 유체를 가스를 흡입을 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토출을 시킬 때는, 그죠? 토출을 시킬 때는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허비 밸브는 닫히고 토출 밸브가 열려서 우리가 가스를 송출해주는 그와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허비 밸브는 닫히고 열리고, 그죠? 열리고 닫히고,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기에 이야기하는 단속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단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맥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토출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토출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토출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자, 그러면은, 요 토출 배관만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토출 배관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려볼 때, 자, 여기에 토출 밸브가 이렇게 달려져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토출 밸브, 여기에서 유체가 흘러가는데, 그죠? 한 번은 유체가 꽉 차서 흘러가고, 한 번은 유체의 밀도가, 그죠? 조금 덜 차서 흘러가고, 한 번은 꽉 차서 흘러가고,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맥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동. 그렇죠? 맥동. 여러분들, 맥동이라고 하면, 사람, 혈관에서 보면 맥박이라고 아시죠? 맥박. 그죠? 맥박이라고 하면, 피를, 뭡니까? 심장에서 이렇게 밀어줄 때, 팍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밀어준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펌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밀어줄 때 팍팍 이렇게 펌퍼, 왕복 동식 펌퍼하고 심장, 사람의 심장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맥박이 뛸때 만약에 여기에 압력계를 이렇게 달아놨더라고 볼때 말입니다. 그죠? 압력계가 여러분들 눈금이 나와 있는 압력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압력계가. 그죠? 압력계를 이렇게 그려볼 때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U자 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U자 간식. 자, 이 U자 간 속에 액줄을 밀어넣고 보면, 그죠? 액줄을 밀어넣었을 때, 자, 이게 우리가 압력을 나타내는 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U자 간 속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높이 차를 우리가 압력으로 우리가 환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체가 꽉찬 형태로 올라올 때는 이것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죠? 이게 높이 차가, 이게 갑자기 수위가, 이게 U자 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액조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겠고, 그다음 공기실이 여기에 딱 부딪힐 때는 갑자기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P, 압력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압력계의 지침이,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우리가 맥동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자, 이와 같은 펌퍼는 우리가 어떠한 펌퍼에 해당이 되는가? 그죠? 이것은 우리가 4번 왕복 동식 펌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다음 마찰 계수와 마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관마찰 계수는 레놀즈 수와 상대 조도의 함수로 나타낸다. 자, 레놀즈 수, 그죠? 레놀즈 수, 관마찰 계수를 우리가 구할 때, 레놀즈 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죠? 척류 상태일 때는
청류 상태일 때는 간마찰 개수를 우리가 F라고 할 때 레놀즈 수분의 64, 그죠? 그 다음에 상대 조도 함수일 때는 상대 조도라고 하는 것은 배관 내벽의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배관 내벽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칠기 있죠, 거칠기. 배관 내벽의 거칠기를 우리가 상대 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배관 내벽의 거친 정도가 많으면은 우리가 마찰 손실 개수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판상의 청류 흐름에서 점성에 의한 마찰 개수는 레놀즈 수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류 상태일 때 레놀즈 수는, 그죠? 청류 상태일 때 레놀즈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그죠? 청류 상태일 때, 그죠? 관마찰 개수 F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관마찰 개수, 청류 상태일 때 관마찰 개수 F라고 하는 것은, 그죠? 레놀즈 수분의 64,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마찰 개수하고 레놀즈 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청류 흐름에서 점성에 대한 마찰 개수는 레놀즈 수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곱근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관마찰 개수는 레놀즈 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청류 상태일 때 관마찰 개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난류 상태일 때는 우리가, 그죠? 난류 상태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마찰 개수 이꼴은, 그죠? 0.3164, 그죠? 0.3164에다가 레놀즈 수에 마이너스 4분의 1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그렇죠?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류 상태일 경우에서 우리가 문장에서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답은 2번이 잘못되었다, 옳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해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